하체 힘이 생각보다 제가 약한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엄마가 운동시켜도 잘 같이 안 해주는데 오늘은 꼭 해야겠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펴. 고3 딸을 데리고 운동을 하시는군요. 그래서 한 번씩 저렇게 기분 전환할 필요는 있어요. 아, 벌써 힘들어. 자, 무릎을 일단 90도로 딱 세워야 돼.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으면서 엉덩이를 들어. 후 내뱉으면서 더더더더더더 최대한 들어. 그렇지, 여기서 스톱. 궁뎅이를 이렇게 힘을 최대한 줘서 궁뎅이를 조이는 거야. 버텼다가 다시 후 내려와. 골반하고 허벅지하고 배하고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야. 같이 힘줘서 여기 골반에 근력이 쌓이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체가 튼튼해. 왜 이렇게 근데 때리면서 때려 막. 하체가 튼튼해져서 어?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야.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. 한 번 더. 배도 힘주고. 너무 물렁물렁해 배 힘주고. 내려오지 말고 엉덩이 쪼여. 그다음에 다시 후 내려오고. 힘들어 이게? 아, 이거 힘들면 안 돼. 아, 너무 힘든데? 안 돼, 안 돼. 여기 골반이랑 하체 쪽이 이렇게 튼튼해야지. 너 생리통도 힘들고 나중에 엄마 나이 되면 이제 알게 될 거야. 괄약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. 일어나, 이럴 시간이 없어. 또 해? 자, 이번에는 스쿼트 갈 건데 스쿼트에서 일어나면서 다리를 옆으로 찰 거야. 일어나면 다리를 옆으로 찬다고? 어떻게 해? 스쿼트를 한 다음에 일어나면서 다리를 차. 그다음에 이쪽은 균형감도 있어야 되겠는데? 이렇게 해서 골반과 스쿼트를 같이 하는 거야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네. 넘어질 것 같아. 일어설 때는 끝까지 일어나야 돼. 궁뎅이 조여야 돼. 펼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궁뎅이 조이고 골반. 사실 여자들이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골반이랑 그다음에 괄약근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질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늘 되게 예민하게 챙겨왔었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딸이니까 제 유전자를 가져가지 않았겠어요? 그러니까 늘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갑자기 걱정돼가지고 막 좀 급하게 운동을 시켜봤습니다.